즐거움 가득 STV 채널. 첨보단 산행은 이동거리 7.1km, 이동시간 3시간 15분, 최고고도 335.5m, 난이도는 하이입니다.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첨보산으로 산행 왔어요. 우중산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산허리에 구름이 잔뜩 있어서 몽환적인 산행이 될 것 같으니 잘 따라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출발은 의정부 영화사에서 시작합니다. 첨보산 정상까지는 1.4km입니다. 비가 보슬보슬 오는 날이었어요. 이제는 숲색이 아주 짙어졌는데요. 오늘 코스는 숲길이 아주 좋습니다.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이런 숲을 가진 산이 있다니 이 동네 분들 부럽습니다. 앞눈길은 계단과 난간으로 안전한 설비를 해놓았네요. 조금 오르다 보면 첫 조망이 터집니다. 의정부가 구름에 덮여 있네요. 제가 의자바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의자바위 같나요? 약 700m 오르면 능선길에 올라섭니다. 우리나라도 소림사가 있답니다. 무술을 하는 절은 아닌 것 같아요. 맑은 날은 전망대에서 의정부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데 오늘은 구름 속에 있네요.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약 1.4km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첨보산은 335.5m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능선길입니다. 첨보산 능선은
오름과 내림이 많은 낙타능선길입니다. 신기하게 소나무가 기역자 형태로 자랐네요. 길이 비도 오고 왕사라 많이 미끄러워요. 멀리 천일홍 축제로 유명한 양주 나래공원이 보이네요.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자라나고 있네요. 수락산이 구름 뒤로 조망됩니다. 오늘 산행의 마지막 조망 봉우리입니다. 차마고도길 같은 길입니다. 화산길에 이정표 리본도 정리수거합니다. 노란 붓꽃이 안전한 산행을 반겨주네요. 시청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